아시죠? 제복의 친구 나혜란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오, 라인 죽이신다. 바디에 돈 좀 발랐구나, 너. 참, 제복 언니는 어떻게 될까요? 이혼 문제. 궁금해요? 왜요? 그냥 언니 걱정돼서요. 아, 글쎄요. 우리 제복이야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. 걔는 이참에 확 헤어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정희 씨가 무지 매달리나 봐요. 아, 그래요? 진욱 아버님 안 그러실 것 같은데. 왜요? 뭘로 봐서? 진욱 아버님 외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. 이미 마음 돌아선 남자가 그렇게 매달릴 것 같지 않아서요. 아, 은희 씨 뭘 모르신다. 그건 정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. 그 여우 같은 기집... 아, 뭐 이제 이미 저 세상 간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암튼 그 정남이라는 여직원이 엄청 들이대서 그렇게 된 거지. 그래요? 아, 그럼요. 사실 정희 씨 지금도 우리 제복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. 하긴 옛날엔 더했지. 정희 씨가 지금은 저래도요 옛날에 진짜 끝내줬었거든요. 쫓아다니는 여자들도 엄청 많았고 별 미친년들이 다 있었죠.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쫓아다녀도요 정희 씨는 오로지 우리 제복이밖에 없었거든요. 아휴, 우리 제복이야 뭐 여자들 우르르 달려드는 정희 씨 부담스럽다고 몇 번 헤어지려고 했었어요. 근데 정희 씨가 제복이 없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강에 뛰어드네, 벼랑에서 뛰어내리네. 허구한 날 제복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울고 짜고 그냥 맨날 아차고. 아, 죄송해요. 은희 씨, 힘이 장사네. 아, 혹시 뭐 열 받았어요? 네? 아니, 제복이 연애 얘기하는데 그걸 막 우그러뜨리고 막 이상해서. 아, 설마요. 제가 가끔 힘 조절이 잘 안 돼서. 아, 가끔. 어, 세상에. 어우, 악력이 장난 아니시다. 부럽네요.